일단 먼저 말씀드려야 될 것들이 요 조씨 집안에 신줄이 있어요. 신이 내리는 근데 이게 신이면은 신을 받거나 그러면 되는데 받을 신은 아니고 신의 풍파가 치는데 이게 신만 있는 게 아니라 귀신도 지금 들어와 있거든요. 흔히 말해 저희들 말이 악귀라고 할 정도로 집안을 다 풍비박산 내는 귀신이 있어요. 조씨 자체에서요? 아니 그냥 이 집안 가정으로 들어온. 그러면 이 제가 봤을 때는 조상은 아니에요. 조상은 아니고 본다르고 성이 다른 집안으로 들어오는 아예 연관 없는 적인데 하필 이 집안은 귀신을 잘 타고 신을 잘 타는 집안이다 보니까 이런 게 어중이 떠중이가 들어온 건데 아마 이러면은 집안에 문제가 많이 되는 그 집안이 화목하기도 힘들고 문제가 많이 생길 거예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사연의 당사자분보다는 다른 분들이 더 많이 그런 게 치이는 걸로 좀 보이고요. 근데 이거는 제가 봐서 지금 뭐 올해 운세가 어쩌다 올해가 어떻게 흘러갈 거다 이런 게 얘기 상담할 게 아니라 이런 부분을 해결을 해야지 평범하게 사람답게 살아갈 수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 해결되지 않으면 계속 귀신한테 놀아나는 형국이에요. 집안이 망가지는 형국이에요. 풍비박산이 나는 형국이기 때문에 이러면은 문제가 좀 많이 되죠. 지금 뭐 이미 뭐 제가 봤을 때는 어느 정도 느끼고 그렇게 계셔야지 아실 것 같은데 지금 뭐 대충 상황이 뭐 어떻게 돼요, 그러면은? 제가 말한 게뭐 대충 어느 정도 제가 봤을 때 이렇게 보이거든요. 자세히 저도 잘은 모르는데 지금 일단은 저희 악귀나 그런 귀신들이 되게 많이 붙어 있다더라고요. 얼마 전에 무당 점집 이런 데 가가지고 물어봤었는데 이게 귀신들이 너무 많이 붙어 있다 해가지고 아빠가 이제 한 번씩 이상한 소리를 많이 해요. 뭐 무슨 귀신이 들어왔을 때는 무슨 말투로 했다가 또 다른 귀신이 들어오면은 무슨 다른 말투로 했다가 자꾸 뭔가 일을 해결을 해야 된다 그러고 누구를 만나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승에 10번을 갔다 왔다 뭐 이런 말을 하면서 거기 저승에서 제일 높은 사람 얼굴을 아느냐? 나는 봤다. 이렇게 얘기하고 일단 그렇게 얘기하면서 되게 난폭할 때도 있고 방금은 지금 이제 저희 아빠가 아까 차로 뛰어들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지금 일단은 내일 구슬하기로 해가지고 더막 심하신 것 같아가지고 일단 진정이 필요해서 저희 집에서 이렇게 할 수가 없어서 일단 병원에 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일단 구슬하면 괜찮아질지 아닐지 그게 너무 궁금해가지고. 아버지가 몇 년생이세요? 60년생이요. 60년생. 잠시 확인 좀 해볼게요. 이게 당연히 구슬을 해야 되는 상황인 게 맞아요. 근데 문제는 제가 볼때 이거는 무당한테 구슬을 해야 되지. 흔히들 뭐 절간에서 구슬한다 그러면 아무짝에 소용이 없어지거든요, 이거는. 근데 지금 이 부분도 구슬 이제 어떻게 지내야 할지 다른 건데 일단 귀신을 다 정리해야 되는 것도 맞고요. 또 신의 풍파 같은 신도 자정을 시켜야 돼요. 근데 아무래도 잘 하시는 분한테 가셔서 하셔야지 이런 게 덕을 보고 뭐하고 하는 건데 근데 구슬 끝나고 나서도 아버님도 지금 아버님이 너무 많이 동화가 돼버렸어요. 그런 귀신들이랑 그래서 이게 한순간에 딱 끝난다고 해서 아버지가 땅하고 좋아지는 건 솔직히 거짓말이에요. 그건 솔직히 거짓말이고 점차 시간이 좋아지는 건데 이 부분 아버님도 같이 노력을 하셔야 돼요. 아버님 자체도. 근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아버님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요 집안 식구들도 같이 타는 사람이 또 있다고 나오거든요. 같이 타는 사람이야? 이런 영향을 같이 조금 비슷하게 받는 사람. 그렇지 않고서는 그 부분도 같이 해결을 조금 해야 되고. 근데 이 문제가 너무 많으신데, 이 전화로만 상담하기에는 좀 너무 무거운 문제여서 이 부분은 일단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런 무당의 힘이 필요해요. 그래서 구슬하고 하는 것도 어떻게 진행하는 건지, 어디서 하는 건지 이런 거 정확히 알아야 되고, 절에서 하는 건 아니죠? 네, 절은 아니라고 했어요. 절은 아니시고. 한번 근데 구슬해야 돼요. 구슬해야지 해결이 되는 건데 이게 어떤 분이 어떻게 진행하는 건지 거기까지는 저도 알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런 거서 일단 내일 당장 하신다고 하셨으니
그거 하고 나서도 추후를 지켜보셔야 돼요. 그 집에 계속 그 무당 진행하시는 분한테도 이 자주 가서 인사를 하고 신당에 절을 하고 뭐 이렇게 해야지 그런 게 많이 눌리는 거거든요. 그럼 저도 직접 가야 되는 거죠? 아니, 아버님 아니면 뭐 네. 아무나 이 집안의 식구 누구 아무나 한번 가는 게 저는 좋은데 가장 좋은 네. 건 아버님이 가는 게 가장 좋죠. 아, 직접 가시는 게. 예. 근데 여기서 이제 하나 아셔야 될게 이걸 가지고 또막 일을 걸어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다른 무당분들 중에서도 요거 네. 한번 했는데 막잘안 됐어요. 만약에 효과가 없는 것 같아. 그러면 뭐를 또 하고 해야 되고 하는 게 있는데 원래 이건 한 번에 끝내야 되는 게 맞고요. 아셔야 될게한 번에 끝내셔야 돼. 더 계속 이상 하는 게 아니라. 굿한 번에 끝내시는 게 맞고 굿을 네. 하고 바로 효과를 볼수 있는 건 아니에요. 사람이 수술을 하면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회복할 수 있는 시간도 필요하다라는 거 똑같이 굿도 수술을 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근데 내가 아버님이 회복을 하는데 아버님도 같이 회복하려고 해야 되지. 막 내가 상처를 건드려 가면 더 나는 거니까 이런 부분도 아버님이 인지를 하셔서 같이 서로 움직이셔 주셔야 돼. 그래야 되는 거지. 그냥 굿딱 해서 끝났다라고 생각하시면 힘들어져요. 덕보기가 힘들어요 이러면은. 지역이 어디세요? 그러시구나. 일단 지금 확실하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굿을 하는 게 맞고요. 집안에 귀신도 많이 붙어 있고 아버님 자체에 귀문이 열려 있다고 해요. 저희들 말로. 이제 무당하고 일반인의 차이가 일반인은 귀신도 몸에 싫고 신도 몸에 싫어요. 근데 싫었던 거를 내보낼 수가 있어요, 무당들은. 근데 일반인들은 귀신을 신으면 못 내보내요. 몸에 계속 쌓아두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근데 지금 그런 상황이기도 하고, 그리고 아버님이 이게 오래되면 몸에서 병이 나요. 병도 오거든요, 이러면은. 그래서 이거를 뭐라면 잘 하셔야 돼. 진짜 잘 움직이시고, 정말 믿음을 갖고 움직여 주셔야 돼, 이런 부분은. 그럼 일단 굿을 하는 게 맞는 건데, 이게 만약에 했는데 뭐 아무런 효과가 없거나 아니면 그런 나아지는 게 없으면 다시 굿을 하고 이런 거는 반복되는 행동은 하면 안 되는 거네요. 근데 그 집에 반복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 집에. 왜냐면 그 집에서 해결을 못 해준 거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내일 굿을 하셔서 그냥 한석 달이 지났어요, 대충. 석 달도 길어. 한 일주일만 봐도 속에 표는 나거든요. 아버님이 좀 주변 사람이 봤을 때 느껴질 거야. 아, 아빠가 좀 괜찮아졌구나. 이렇게 느껴지지가 않고 똑같다. 그럼 그 집에서 또할 필요가 없는 거야. 그 집을 잘못한 거예요. 그 집에서 제대로 해주지 못한 거야. 당장 땅하고 딱 덕을 보거나 성부를 보는 건 아니지만 어쨌건 귀신이 있던 걸 쳐내는 거니까 사람 자체가 바로 표정이 달라지고 화색이 달라지고 생기가 돌아요 바로. 그거는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거는 그렇게 확인을 일단 해보고 이렇게 움직여야 되는 거지. 만약에 했는데 아빠가 바뀐 것도 없고 다막 그러면 거기서 또돈 주고 뭐 사기당한 거 쉽게 얘기해서 그렇게 되면은 제대로 좀 확인을 하셔야 돼. 이게 지금 이 집안에는 뭐 올해 운세가 더 좋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집안에 지금 신이 들고 귀신이 들었기 때문에 요거를 해결해야지 올해 운이 좋으시니까 뭘 하세요. 올해 운이 안 좋으니까 뭘 피하세요라고 하는 건데 지금 그런 부분이 아무 영향이 없, 그러니까 해당 사항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자체가. 일단 잡기 먼저 쫓아내는 게 먼저다, 이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귀신을 뭐 그런 부분을 해결해야지 사람 사는 걸살 수가 있는 거니까. 이거는 내일 하시기로 했으면 이게 나를 받아 놓으신 거네. 날이랑 시간이랑 다 받아놓은 상황이에요, 지금. 이 귀신이 아버님이랑 연관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고 해요. 아버님 조상은 아니야. 아버지 친구 같아 보이는 게. 근데 뭐알 수가 있나? 아버님이 아는 거지 이거는. 아버지 지인분들 중에 조금 빨리 가신 분이 있어요. 사고로. 맞아요, 이 양반이 아주 연명을 하는 거야 지금. 근데 귀신은 절대 이런 악기는 혼자 안 다녀요. 다 친구들을 불러 모은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도 쳐내야 되고 이 집안에는 신줄이 있는 집이다 보니까 아마 집안 식구들 거진다 꿈도 많이 꿀 것이고 꿈을 뭐 꾸지 꿈이 굳이 뭐 뜻이 없는 거여도 그러니까 이러는 걸좀 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집안에 이런 귀문도 닫아야 되고 식구들도
그리고 영 안정도 시켜야 되고 그래야지 되는 거예요. 그냥 귀신 와도 딱 쳐낸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런 부분은 그 같이 이제 가족분들도 같이 노력을 해주셔야 돼. 그 집에서도 잘, 날 잡았으니까 어쩔 수 없는 건데 잘좀 네. 해줬으면 좋겠어요. 이 귀신이 누군지 정확히 뽑아내야 되는 거고. 아버지 친구가 그래요. 근데 괜히 잘못하면은 이 괜히 또 건드렸다가 탈나는 것도 있거든요. 잘못하시면 잘못하시면. 네. 그렇게 될것 같아서 불안해가지고 그래요. 저 사실 그 때문에 불안해서. 여기저기 어머니가 많이 알아보셨는데, 하다가 귀신 쫓아내다가 자기 죽을 것 같다고 몇번안 된다고 거절을 몇번 당했었거든요. 누가 죽을 것 같다고 거절했어요? 그렇게 귀신을 쫓아내다가 너무 강한 귀신들이 너무 많아서, 아, 무당분이? 네, 무당분이 자기가 죽을 것 같다고 그렇게 많이 얘기하셔서 몇번 많이 거절당했었는데, 이번에는 좀 강한 무당분이신지 이제 해보겠다 하시더라고요. 너무 많이 뭔가 두렵기도 하고 뭔가 무서워서. 아, 잘 될란가 모르겠네요. 이게 이제 무당들도 나뉘어요. 뭐 이북꽃을 하는 무당, 한양꽃을 하는 무당, 이남꽃을 하는 무당 이렇게 막 나뉘는데, 이제 귀신을 쳐내고 하는 건 신이 쳐주는 거잖아요. 귀신을 쳐낼 순 없어요. 신이 쳐주는 건데 말 그대로 신은 천신이에요. 그리고 귀신을 치는 건 장군님이 쳐주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천신을 모시는 무당들은 이북꽃을 하는 무당들이에요. 근데 이건 또 다른 분들도 들으면 또 싫다고 뭐 아니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근데 원래 작두를 타는 건 이북꽃을 타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만약에 하시는 분이 구슬 하시는 분이면은 이북꽃을 하시는 분이면은 좋은 확률이 좀 높은 거죠. 아무래도. 근데 집이 거주지가 마산이라고 하시면 이북꽃을 하는 무당들은 거진 다 서울이나 인천 쪽에 많이 있거든요. 아랫역에도 계시긴 하는데 드물어요, 되게. 그래서 괜히 헛돈 쓰실까봐 지금 앞만 봐도 이래저래 봐도 헛돈 쓰시는 것 같기도 하고 해결을 못볼것 같아서. 이게 말 그대로 그쪽에 나를 잡았잖아요, 다음날. 그러면 거기도 신이 계실 거 아니야, 그 선생님도. 그러면은 자손이 이런 걱정을 하게끔 안 놔둬요, 사람을. 믿음은 안정해지고, 날만 잡아도 원래 표가 나는 게 굿이에요. 날만 잡아도 표가 나야 되는데, 지금 뭐, 당장 오늘 저기 뭐야, 차도에 띄워드시려고 하시잖아요. 그 자체가 지금, 좀 어찌 보면은 귀신이 이제 구타하기 싫어서 자기 쫓아내는 거니까, 그렇게 막 발악을 하는 걸 수도 있고, 또 신의 힘이 그 정도까지밖에 안 드는 걸 수도 있어요. 그쵸? 이게 나를 딱 잡는 순간, 칠강님들은 바로 움직이기 시작하시니까, 그런 거거든요. 좀 제가 볼 때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뭐 왔다 갔다 얘기하는 게 아니라, 좀 불안해요. 불안해서. 근데 이미 뭐 날은 잡았으면은 비용은 벌써 다 입금을 하신 걸 테고 지불을 하신 걸 테고, 네, 맞아요. 당장 내일이니까 그거를 다시 거기도 다 선생님들도 계고 있으시고 다 예약을 잡고 뭐 하는 거라 쉽지가 않은데, 한번 믿고 한번 봐보세요. 어차피 하기로 한 거니까 그분한테 한번 믿고, 아버님이 딱그시 끝나고 나서 그날 저녁에 잘 주무시는지, 앞으로 뭐 이런 일이 똑같은 일이 발생이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을 하셔야. 만약 똑같은 일이 발생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 집에 가서 따져야 돼. 구슬을 했는데도 이게 뭐냐? 선생님 좀 도와주세요. 뭔가 이제 나쁘게 따진다기보단 지금 아버님, 그러면 그쪽에서 뭐 해주시는 말들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이래. 근데 만약에 거기서 또 구슬하라고 한다. 그러면 거기는 진짜 막말로 사기꾼밖에 안 되는 거고요. 그러면 그집 말고 다른 집을 가야 돼. 마산, 이게 서울이시면은 제가 한번 오시라고 할 텐데, 너무 멀리 계시니까, 아무래도 얼굴 보고 대면을 사는 게 훨씬 더 좋기는 한데, 지금 보이는 것만으로 너무 세게 보여요, 지금. 이렇게 보는 것만으로도. 아버지 존중에 사고로 가신 분이 너무 세게 치고 들어오고, 아버님 자체가 또 기운이 열려있는 분이다 보니까, 이게 더 동화가 잘, 융화가 잘 되는 거예요. 이거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해결을 하셔야지 아버님도 회복이 빨리 되지, 너무 늦어지면 회복하는데 오래 걸려요.
일단은 내일까지 한번, 내일 어차피 하기로 했으니까 그거 한번 해보시고, 그래도 안 되고 뭐가 하시면은 한번 연락을 주세요. 제가 한번 봐드릴게요. 보는 거야 뭐 어려운 건 아니니까. 알겠습니다. 아유, 그래. 아유, 이거 참 이래저래 마음이 참 무거우시겠어. 지금 너무 많이 무거워요. 저도 울기도 많이 울고, 보는 게 너무 힘드니까. 그쵸. 이거 차라리 내가 아픈 거면은 버티는데, 네. 아버지가 너무 힘들고 하니까 더 힘든 거지, 더. 맞아요. 아. 또 병원에 가서 이것저것 검사를 다 했다는데 아무 문제가 또 없다니까. 그쵸. 이런 건또 다른 거. 근데 이게 귀신이 오래 붙어 있잖아요. 네. 귀신은 음기예요. 사람은 양기고. 이게 네. 음기가 오래 붙어 있으면 몸이 축나거든요. 근데 지금까지는 이제 그냥 말 그대로 몸이 좀안 좋고 뭐 하는 것에서 끝나는데, 이게 오래 가면 이제 정말 사람 병이 생겨버려요. 그러면 병원에서도 치료를 받아야 되고 무당한테도 치료를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돈이 이중으로 나가는 거죠. 돈 자체가. 그럴 바에는 차라리 빨리 해결하는 게 맞고. 일단 이래다 보니 한번 내일 확인 잘 해보시고. 선생님이 아마 굿하시면서 이런저런 얘기가 많이 나올 거예요. 그런 거잘 들어서 어떻게 움직이지 잘 결정을 해보시고, 그렇게 했는데도 좀 그렇다, 좀 뭔가 아닌 것 같다, 그거 바로 느끼실 거야, 그건 아마. 근데 아마 거기서 성수님이 있으시고 신녀님이 계시는 분이면은 덕을 보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은 말 그대로 탈라는 거니까, 확인을 바로 해보시고 이상하다 싶으면은 저한테 바로 연락을 주세요. 알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아유, 고생하셨어요. 마음 단단히 먹으시고, 아마 그거 하시면서 쉽지가 않으실 거야, 그 상황이. 네. 놀라시는 일이 생길 수도 있어. 그래도 저럴 때 곧할 때는 아시다 귀신 빼낸다고 사람을 뭐 고통스럽게 때린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될 수는 있어 몸에. 뭐 신령님들 무구가 있거든요, 칼 같은 거. 근데 그거 날이 없는 칼이에요. 날이 없는 칼인데 몸에 될 수는 있어, 그런 거를. 근데 막 때린다거나 이런 거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이상하다 싶으면은 연락을 바로 주세요. 그거 끝나고 나서 보시고서. 네. 알겠습니다. 일단 이거 해보고 혹시 또 궁금한 점 있으면 또 전화 드릴게요. 아, 네, 알겠어요. 감사합니다. 네.